자, 이제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앞에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게 주요 증상, 부수 증상, 그리고 증상이 아닌 문제들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이제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전구기, 활성기, 회복기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하는데요. 이 두 가지 개념을 같이 연결시켜서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생각을 해봤더니 등고선에다 비유해서 설명하면 좀 이해하시기 쉬울 것 같아서 등고선 비유를 들고 와봤는데요. 마침 인터넷에 찾아보다 보니까 누가 등고선 지도 그리기라고 하는 PPT를 띄워놔서 그거를 제가 가져와서 수정을 해서 그림을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자, 이제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주요 증상, 부수 증상, 그리고 증상이 아닌 문제들하고 관련해서 등고선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우리가 산의 모양이 이렇게 있으면 그걸 이렇게 평지에다가 이렇게 이제 그림을 그리는 요걸 이제 등고선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랬을 때 밑에 보시면은 제가 이제 주요 증상, 부수 증상, 그리고 증상이 아닌 문제들인데 요 까만 선 안에 있는 요게 주요 증상이라고 하자. 라고 그려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산의 위치로 따지자면 산의 제일 높은 부분, 요 이제 주요 증상이 나타나는 시기죠. 요때도 요 주요 증상이 나타나는 시기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옆에 있는 산의 중턱 정도 되는 이 단계, 옆에 있는 요 이제 녹색으로, 녹색 계열로 표시해 줬던 요 부분을 이제 부수 증상이라고 하자라고 해서 제가 그림을 그려둔 거예요. 그 산의 중턱쯤 되는 이제 부수 증상, 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산의 맨 아래쪽 부분에 비유해서 그려놔놓은 게 이제 증상이 아닌 문제들을 노란색으로 해서 제가 이제 표시해 둔 거예요. 자, 그래서 항상 발병할 때 문제가 생기는 순서를 보면 바로 주요 증상이 생기고 이런 거 없습니다 하는 것이죠. 항상 증상이 아닌 문제들, 우리 일상생활에서의 많은 어려움들,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런 문제들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문제가 시작이 되는 거죠. 자, 그랬는데 이 일상생활에서의 아무것도 아닌 뭐 우리 흔히 접하는 이런 많은 문제들, 가장 대표적인 게 대인관계에서의 어떤 어려움, 대인관계에서 친구들 사이에 갈등이 일어난다, 또는 친구들 사이에서 뭐 좀 왕따를 당한다, 그 다음에 가족관계에서 갈등이 일어난다, 가족들로부터 무시당한다, 뭐 등등 이런 문제들,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 내가 가고 싶은 대학에 진학을 못했다, 이런 것도 연애하다가 말고 사귀던 남자한테 차였다, 이런 문제도 그렇고, 이런 것들, 이런 이제 일상생활에서 벌어지는 많은 어떤 그 스트레스가 될 만한 어떤 그런 일들을 우리는 늘 겪으면서 사는데, 그런 일들을 겪으면서 그때그때 그 문제를 잘 해결하면 다음 단계로 문제가 안 넘어가겠죠. 근데 그게 해결이 안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해결이 안 되면 부수 증상이 생기기 시작한다니까. 그랬을 때 앞에도 이야기했지만 처음 생기는 건 불안 반응이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아, 이거 위기 상황이다. 내가 지금 이 문제 잘 해결 못하면 안 된다. 큰일 난다. 이렇게 되면 위기 상황이다 싶으면 그럼 바짝 긴장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불안 처음에 요 이제 우리가 녹색 중에서도 맨 바깥에 있는 게 비유하자면 불안 반응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불안하다 하다가 그 안에 있는 녹색이 이제 해결이 안 되면 우울, 또는 아까 제가 분노로 간다 했잖아요. 우울이나 분노 반응이 나타나는 것이고, 근데 해결이 안 되면 그 다음에 아직까지 정식 발병은 안 했지만 자주색으로 그려놔놓은 요 부분이 이제 발병 또는 재발이 임박한 부수 증상이라는 거죠. 아까 감각 경험의 변화라든지 그런 거를 보이다가, 그 다음에 요 까만 선 테두리 안에 분홍색과 빨간색으로 표시했던 요게 이제 발병했다라는 의미예요. 그럼 주요 증상이 나타난다라는 그런 의미로 이제 요 그림을 그려 나눈 거죠. 그런데 문제를 보시면, 자, 그래서 산에 올라가는 이치로 이렇게 생각할 때 증상이 아닌 문제들이 맨 밑바닥에 깔려 있고, 거기에 덧붙여서 이게 하나가 없어지고 다음 게 생기는 게 아니라 탑 쌓듯이, 층을 쌓듯이 증상이 아닌 문제들은 해결되지 않은 채로 그대로 있고, 대인관계에서의 갈등, 가족관계에서의 갈등, 또는 내가 원하던 어떤 진로 목표가 좌절된 건 좌절된 거, 이 생활에서의 증상은 아니지만 나한테 고통을 주는 이 문제는 그대로 있는 위에 불안이 덧붙여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불안이 해결이 안 된 상태에서 우울이 덧붙여지고
우울이 덧붙여지고 분노, 화가 덧붙여지는 것이죠. 그리고 이게 해결이 안 된 상태에서 내지는 앞에 이야기했던 충동조절장애가 덧붙여지는 것이죠. 이게 해결이 안 된 상태에서 또 그 위에 감각 경험의 변화가 이제 오는, 이래 되면 이제 발병에 임박했다. 아니면 기존에 보였던 부수 증상들이 악화되었다. 그러니까 우울이 매우 심해졌다. 분노가 매우 심해졌다. 불안이 매우 심해졌다. 이러면 이제 발병이 임박한 것이죠. 또 앞에 자살 시도를 했다. 또는 어떤 심각한 폭력이 나왔다. 기물 파손을 한다든지 사람을 때린다든지 하면 이제 발병이 임박했다는 이 문제가 덧붙여지고, 근데도 해결이 안 되면 본격적으로 발병한다. 이제 귀에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고 또 망상이 생기기 시작하고 아니면 정신이 헷가닥 나가서 이제 횡설수설하고 이제 와해된 언어, 와해된 행동을 보이고 정신이 완전히 헷가닥 나가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음성 증상은 사실은 뒤에 나타나요. 음성 증상이 처음부터 나타나지. 음성 증상은 딴 거 완전히 그냥 헷가닥 돌고 망상, 환청, 헷가닥, 그다음에 와해된 언어, 와해된 행동, 헷가닥 돌았는데도 문제 해결이 안 된다. 그러면 세상으로부터 이제 완전 철수하는 거죠. 우울해서 철수하는 거하고 달라요. 음성 증상은 그야말로 아무 생각이 없어지는 거예요. 세상에 대해서 무관심 그 자체죠. 자살을 안 했다 뿐이지 거의 자살한 것과 다름없는 상태로 들어가는, 그게 이제 음성 증상이거든요. 그렇게 이제 간단하게 층층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층층이 가는 건데, 그러면 우리가 이제 활성기 때를 가지고 보자면, 활성기 때 주요 증상이 두드러져 보여서 딴 거에 우리가 관심이 미치 안 가지만 주요 증상만 있느냐? 그게 아니고 활성기 때 부수 증상들이, 다양한 부수 증상들이 그대로 있고 또 그 밑에는 증상이 아닌 문제들도 그대로 있죠. 이 모든 문제들이 동시에 있는 시기가 활성기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활성기가 지나면, 산의 언덕을 이제 내려가고 있어요. 활성기가 지나면 주요 증상은 없어졌는데 그렇다고 문제가 다 해결된 거냐? 아니죠. 부수 증상이 그대로 남아있죠. 주요 증상 없어져도 한동안은 부수 증상, 불안이라든지 우울이라든지 분노라든지 충동조절장애라든지 이게 있으면서 지내는 시기가 있잖아요. 그러다가 좋아지면 다행인데, 그러다가 또 어떤 일로 인해 가지고 또 다시 심해져서 또 재발하는, 주요 증상이 또 다시 나타나는, 그거를 요 그림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렇게 되고 나중에 어떻게 해서 이제 부수 증상까지도 나중에 없어지면 끝끝내 해결되지 않고 남아 있는 것은, 증상은 없어졌지만 일상생활에서 원래부터 가지고 있던 문제는 여전히 해결이 안 되고 있는 거죠. 대인관계가 원래 좀 어려웠던 애들, 그래서 문제가 생겼으면 대인관계가 어려웠던 문제는 여전히 해결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해결해야지 되죠. 증상이 다 없어졌다 하더라도. 이런 관계에 있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걸 이제 그래서 제가 주요 증상, 부수 증상, 증상이 아닌 문제들을 지금 등고선 비유로 보여드린 거고, 이제 제가 하려고 하는 이야기, 이제 전구기, 활성기, 그리고 회복기에 대해서 역시 이 등고선 비율을 가지고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그럼 자 시점으로 볼 때, 자 우리가 종축, 횡축이잖아요. 높이, 그러니까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는 높이를 통해서 제가 설명했던 게 그거잖아요. 그 주요 증상, 그러니까 주요 증상, 부수 증상, 증상이 아닌 문제들, 증상이 아닌 문제들이 제일 밑에 깔려 있는 문제고, 그 위에 부수 증상이 덧붙여지는 거고, 그 위에 주요 증상이 덧붙여지는 겁니다. 이렇게 높이로서 설명했던 것이고, 이제 횡축으로, 그러니까 왼쪽에서도 오른쪽으로 쭉 가면서 이제 시점을 가지고 보는 것이죠. 그랬을 때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게 전국이죠. 자, 아무 문제가 없던 시기에서, 자,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이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아무 문제 없이 그냥 그때그때 처리하면서 지나갈 수 있죠. 이 노란색 바탕에 있는. 근데 그러다가 이제 파란, 녹색이 등장한단 말이에요. 이때가 전국이라는 거예요. 불안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불안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그러고도 문제 해결이 안 되면 우울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이고, 또 때로는 폭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분노, 폭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이고, 이런 시기가 전국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심하면 아까 이야기했던 감각 경험의 변화, 자살 시도, 그다음에 심각한 폭력, 이런 게 나타나고, 그다음에 우울이든 불안이든 분노든 이게 엄청나게 심해지는 이런 단계까지 가는 거죠. 요때까지가 전부 다 전구기예요. 전구기는 제가 비유해서 이제 전구기와 활성기는 하늘에 구름이 끼는 거하고 비가 내리는 걸로
비유를 하는 거죠. 비가 바로 오지 않습니다 하는 거예요. 비가 오려고 하면 반드시 하늘에 구름이 끼고 그 다음에 비가 오는 것처럼 활성기가 되려고 하면 즉 주요 증상이 나타나려고 하게 되면 주요 증상이 멀쩡하다가 갑자기 주요 증상이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하는 거예요. 반드시 부수 증상이 먼저 쫙 와서 그 다음에 그러니까 구름이 쫙 끼는데 구름이 얕게 끼는 단계가 불안이 오고 우울이 오고 그 다음에 화가 나고 이렇게 끼는 거죠. 그러다가 심하게 꽉 먹구름으로 완전히 이제 곧 비 내리겠다 하는 걸 알 수 있는 단계가 구름이 까맣게 먹구름으로 끼는 게 요게 감각 경험의 변화라든지 또는 불안, 우울, 분노, 충동 조절 장애가 엄청 심해지는 거라든지 자살 시도를 한다든지 하여튼 폭력 사태가 일어난다든지 이게 이제 구름이 꽉 낀 거 완전히 이제 쏟아지기 직전인 거죠. 그랬다가 드디어 비가 쏟아지는 거죠. 어느 날부터 환청이 들린다. 환각 증상이 생긴다. 환청, 환시 이런 게 생긴다. 그 다음에 아니면 망상이 생긴다. 와해된 언어, 와해된 행동으로 사람이 완전히 넋이 나간 것처럼 행동한다. 등등. 그러다가 해결 안 되면 음성 증상이 나타난다. 이제 이렇게 순서가 가는 거예요. 아니면 조증사파가 든다. 아니면 심한 우울증이 온다. 그리고 우울사파로 들어간다. 이런 문제들, 주요 증상은 이제 비가 쏟아지는 거에 해당되는 거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전구기와 활성기의 차이는 그런 것이고,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정신질환은 절대로 멀쩡하던 사람이 정신질환이 오는 건 없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이게 이런 거죠. 제가 그 이야기를 누누이 하는데, 정신질환이 발병했다. 자, 조현병에 걸렸다. 조울증이 왔다. 등등 발병했다면, 아, 얘가 자신이 살아왔던 인생이 지한테 편하지 않았구나. 행복하지 않았구나 하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편안하고 행복했던 사람이 갑자기 정신질환 오는 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죠. 그래서 제가 비유하기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제가 지금 이렇게 강의를 하다가 말고 갑자기 제가 쓰러졌다. 자, 멀쩡했던 것 같은데 사람이 갑자기 쓰러졌어요. 그럼 응급실을 가야 되잖아요. 뭐 의식불명의 상태가 되고 갑자기 쓰러졌으면 응급실을 갔는데 응급실 가서 막 심폐소생술하고 막 해가지고 정신이 깨어났어요. 걸어보니까 걸을 수 있거든요. 그럼 걸어서 병원에 나왔다. 이제 나 다 나았다 하고 나올 거냐 하는 거예요. 겉보기에 멀쩡한 것 같지만 이건 우리가 미루어 이렇게 추측해야 되잖아요. 사람이 갑자기 이렇게 쓰러질 때에는 몸에 분명히 뭔가 탈이 있으니까 저게 갑자기 쓰러지는 거지. 분명히 탈이 있을 거다. 그러니까 멀쩡하니 일어나서 걷는다고 해서 저게 멀쩡한 게 아니다. 그러니까 그럼 병원에 각종 검사 다 받아봐야 되고 그래서 건강에 이러이러 문제가 있습니다 하면은 그때부터 생활 습관을 바꾸는 노력을 해야 되잖아요. 술 끊어야 된다면 술 끊어야 되고 담배 끊어야 된다 하면 담배 끊어야지 되고 운동 규칙적으로 해야 됩니다 하면 운동해야지 되고 등등등등 건강한 내 몸을 회복시키기 위한 여러 노력들을 할 때 이게 되는 것이지 이게 그런 것처럼 정신질환도 정신질환이 발병을 했다는 것은 조현병이 발병했다, 조울증이 발병했다는 것은 절대로 멀쩡하다가 발병하는 거 없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 전에까지 반드시 힘들었기 때문에 행복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병했으니까 발병하고 나면 주요 증상 없어졌다고 환청 없어졌다, 망상 없어졌다, 주요 증상 없어졌다고 아 이제 괜찮다, 괜찮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부터 해야 될 게 진짜로 남아 있다는 거예요. 이제부터 뭐 해야 되냐? 자, 그럼 우울이 문제고 불안이 문제고 뭐가 문제? 그것도 문제 아니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사회생활 잘하는 사람이 대처 잘하는 사람이 불안 오고 우울 오고 화가 오고 이런 거 안 옵니다 하는 거예요. 내가 그때 문제 해결을 못 해내니까 이게 불안 증상이 생기는 것이고 그게 쌓이다 보니까 우울이 생기는 것이고 마음에 화가 생기는 것이고 이렇게 되는 것이지. 그러면 근본적으로는 이 노란색일 때 가장 밑바닥 노란색일 때에 이때에 그때 생활상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바로바로 잘 해결하는 이 능력이 갖춰져야 다음에 녹색으로 표시된 이 부수 증상이 안 생기는 것이고 또 설사 부수 증상이 생겼다 할지라도 다시 잘 대처해서 이 녹색 부분이 다시 노란색 부분이 될 수 있게끔 해결이 돼야 되는데 이거 해결 못하면 결국은 주요 증상까지 생기는 것이죠.
순서가 이치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전구기, 다음에 이제 활성기가 오는데, 전구기는 하늘에 구름 끼는 것 같은 때가 전구기고, 활성기는 비가 쏟아져 내리는 때인데, 자, 이 활성기가 끝났다. 자, 주요 증상이 없어졌다 하면, 그 다음에 오는 게 뭐냐면, 우리가 잔류기라고 이야기해요. 잔류기라는 의미는 뭐냐면, 영어로는 레지듀얼, 이 잔류라는 뜻인데, 레지듀얼이라고 하는 건 아직도 좀 남아있다는 거예요. 뭐가? 주요 증상이 거의 없어졌지만 아직 망상이 조금 남아있다. 아직 환청이 조금 남아있다. 이런 게 잔류기라고 할 때 의미예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해서 하는데 우리가 또 잔류기라는 용어도 있고 레지듀얼 스테이지라고 하는 잔류기라고 하는 그리고 잔류기 증상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죠. 레지듀얼 심프톰이라고 잔류기 증상이라고도 이야기하는 이 잔류기라고 하는 개념이 있고 관핵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관핵이는 영어로 레미션 이 관핵이에요. 관핵이는 의미가 뭐냐면 증상이 다 없어졌다. 라가 관핵이에요. 이 관핵이가 계속해서 죽는 날까지 지속되면 그게 완치예요. 관핵이에 들어갔었는데 또는 잔류기에 들어갔었는데 다시 주요 증상이 올라왔다. 그럼 요건 재발이에요. 이런 이치가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 우리가 이 주요 증상 시기가 지나고 나서도 이 회복기를 의미하는 용어가 세 가지예요. 잔류기라는 용어가 있고 관핵이라는 용어가 있고 회복기라는 용어가 있어요. 회복기는 영어로 뭐냐? Recovery stage죠. 회복이라고 하는 건 영어로 recovery예요. 난 이게 recovery인데 자 그러면 리커버리라고 할 때 이 회복기라고 하는 용어가 가장 포괄적인 용어인 것 같아요. 보면 회복기는 꼭히 주요 증상이 다 안 없어져도 주요 증상이 매우 심했다가 이제 좀 덜해지기 시작하면 우리가 그때부터 통상적으로 회복기는 학술적인 용어라기보다는 회복기는 우리가 일반인들이 사용하는 용어죠. 이제 병이 낫고 있다라는 의미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주요 증상이 좀 남아있지만 많이 남아있지만 그래도 아주 심할 때보다는 이제 좀 덜하다. 그럼 이제 병이 낫고 있다 하는 의미에서 우리가 이제 회복기라고 쓰는 거예요. 회복기라고 쓰는데 이 회복기라는 개념 속에는 그러니까 잔류기의 개념도 있고 관핵의 개념도 있다. 레지듀얼 스테이지도 있고 레미션 스테이지도 있고 이렇게 우리가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전구기, 활성기, 그 다음 회복기 흔히 보자면 전구기 활성기 회복기 이렇게 이제 보면 되는데 자, 요 시기가 전구기 활성기 회복기라고 하는데 산으로 비유했는데 산으로 비유한 김에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자면 산은 기후대가 다르잖아요. 우리가 평지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평지는 온대 지역이다 라고 하면 산에 올라가서 해발 한 1000m, 2000m 올라가면 여기보다 많이 춥겠죠. 그러니까 자, 평지에 비해서는 산에 올라가면 증상이 아직 안 생겼더라도 좀 춥다. 좀 춥다는 건 살아가기가 좀 아무래도 좀 힘들다. 이런 이야기죠. 해발 한 1000m 뭐 이렇게 된다고 봐야 되겠죠. 여기는. 그 다음에 부수 증상이 생기는 요 단계가 해발 한 2000, 3000 된다. 그럼 많이 춥다. 그럼 평지에서는 우리가 그냥 이런 옷 입고 다니더라도 부수 증상 생기는 단계 가면은 옷 두껍게 잘 입어야 되겠죠. 보호 장치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냥 가면은 많이 고통스럽다. 옷도 두텁게 입어야 되고 그 다음에 식량도 잘 먹어야 되고 등등 이런 보호장치 주변 사람들이 잘해준다거나 뭐가 들어가야 되죠. 안 그러면 이게 여기에서 입고 있는 옷 같이 입고 돌아다니면 이 녹색 지역에 가면 허구한 날 죽지는 않겠지만 벌벌벌 떨고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위에 이제 본격적으로 발병했다. 주요 증상이 나타났다. 여기는 해발 한 5,000, 6,000, 7,000 되는 거 완전 에베레스트예요. 한여름에도 눈 쌓여 있는 데거든요. 여기에서 살려고 하게 되면 이거 보통 장비 가지고 이거 못 살겠죠. 이거는 어마어마하게 산소통도 필요하겠죠. 우리가 이제 뭐 아주 심할 때에는 우리가 저 마음의 심폐소생술 이야기하듯이 그 정신과 의사 누구죠? 미국에 있는 정신과 데니엘 피셔. 데니엘 피셔 박사가 쓴 책 이름이 뭐죠? 하여튼 마음의 심폐소생술이라는 개념이 나오거든요. 이 꼭대기 올라가면 완전 발병했을 때 이 발병한 초기 이
발병하게 되면은 이때는 말이 필요 없는 단계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말로 사람, 말보다 훨씬 비언어적 메시지가 훨씬 중요하다. 이때는 쳐다보는 따뜻한 눈길, 부드러운 음성, 자신을 기다려주는, 믿고 기다려주는 태도 등등 이런 것이지. 뭐를 뭐 네가 어째라 저째라 뭐 등등 이런 거 아무것도 필요, 말이 필요 없는 단계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 본격적으로 발병하게 되면 이 시기는 말보다는 언어적 메시지보다 비언어적 메시지가 훨씬 더 중요한 시기다. 이 시기에 되게 되면 필요하면 산소통해서 호흡기 끼워줘야 된다. 그게 마음의 심폐소생술이다 하는 것이, 우리 심정지대에서 길에 쓰러진 사람 막 심폐소생술 해주듯이 마음의 심폐소생술을 해줘야 되는 단계다 하는 이야기. 그러니까 여기에서 제가 이 비유를 드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기준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예요. 자, 이 증상이, 이 노란색, 우리가 경험한, 우리가 사는 세상은 흰색 바탕에서 노란색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사는 거예요, 우리는. 또, 그 다음에 가끔 가다가 요 녹색에 한번 들어갔다가 우리는 요 언저리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아니, 한여름인데 옷을 왜 저렇게 입어? 옷은, 한여름에는 옷은 가볍게 입어야지, 뭐 해야지. 아, 사람들을 만나면 당연히 인사를 해야지. 왜 인사를 안 해? 우리가 사회적으로 통용되는 상식은 요 저지대에서 살 때의 생존 방식이라고요. 사는, 이 우리가, 우리의 통, 요 저지대에서 살 때의 생존 방식을 가지고 지금 내 애는 같은 집안에 살아도 같은 공간에 사는, 같은 세상에 사는 애가 아니에요. 사는 세상이 달라요. 같은 세상에 사는 것 같지만. 그러니까 나는 저지대인 여기에 살고 있지만 쥐는 고지대에서 지금 지가 사는 데는 지금 해발 2,000, 3,000, 4,000, 5,000 해서 요 눈 덮인 데서 살고 있는데, 우리가 여기에서 살 때의 상식을 가지고 니는 그렇게 행동해야지, 니는 왜 그렇게 행동하느냐 하면 야한테는 이치가 안 맞는 거죠. 다른 세상에 살고 있다는 걸 우리가 이해하고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세상에 살고 있다. 특히나 힘들 때에는 말이 필요 없는 세상, 말은 오히려 방해가 되는 세상에 살고 있다. 말이 아니라 진짜 마음이 전달되는 게 중요한 이 단계에 가 있는 거예요. 다른 세상에 살고 있다는 걸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저지대에서 살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사회적 상식이라고 하는 걸 이 친구들한테, 이 지금 힘들어서 절절매는 애들한테 강요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 세계의 법칙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이해해야 됩니다. 그런 것이고. 자, 그래서 전구기, 활성기, 회복기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하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회복기의 미해결 과제라고 하는 건데요. 뭐냐면 앞에서도 보면은 회복기라고 하는 건 이제 주요 증상이 없어졌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흔히 경험할 수 있는 불안이나 우울이나 분노나 충동조절장애나 이런 거를 경험하면서 그 다음에 일상적인 생활에서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경험하면서 사는 요 단계거든요. 요런, 그러니까 저지대에서부터 시작해서 산의 초입 정도까지 여기서 왔다 갔다 하면서 사는 요 단계가 이제 회복기인데, 이 회복기가 되게 되면은 주요 증상이 없어졌다 해서 문제가 다 해결된 거냐?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전문가들도 그렇고 가족들도 그렇고 잘못 생각하기 쉬운 게, 우리가 주요 증상, 부수 증상, 그리고 증상이 아닌 문제들을 하니까 주요 증상, 발병했다. 그 심정은 이해가 된단 말이에요. 발병하면 주요 증상 때문에 화들짝 놀래거든요. 애가 없던 환각이 생기고 없던 망상이 생기고 뭐 도대체 듣도 보도 못한 말을 하고 행동을 하니까 부모들이 그거에 화들짝 놀라고 이거 무조건 없애야 된다. 약 먹이 없애든 웃지 없애든 없애야 된다. 거기에 주력하는 그 심정은 이해를 하겠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거 주력해서 그거 없앤다고 문제 해결된 거 아닙니다는 거예요. 그거는 그냥 급한 불 끈 거고 그 다음부터가 진짜예요. 이제 진짜인데 이 진짜라고 하는 게 뭐냐면 그게 회복기의 미해결 과제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가 전구기 때 원래는 그게 안 됐기 때문에, 그게 안 됐기 때문에 예를 들어 대인관계가 잘 안 됐다. 그게 안 됐기 때문에 문제가 생겨서 결국 이 사단이 난 건데, 주요 증상 다 없어졌다 하더라도 끝끝내 원래 안 됐던 건 지금도 안 된 채로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거 해결해야지 되죠. 이거 해결 안 하면 문제가 끝난 게 아닙니다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이제 회복기 미해결 과제도 앞에 이제 등고선 비유에서 제가 산 부분은 제가 빼버리고 그림을 이제 밑에부터 가져와서 이렇게 비유를 해뒀는데요. 자, 밑에 읽어보자면 가족과 전문가는 활성기 증상이 두드러져 보이기 때문에 전구기의 스트레스 상황 및 전구기 증상의 중요성을 간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전구기 증상은 스트레스 상황에 따른 적응 곤란과 그에 대한 개인의 대처 전략입니다. 전구기 증상이라고 하는 것은 나름대로는 대처하려는 전략이라는 거예요. 활성기 증상 또한 스트레스 상황에 따른 적응 곤란과 유기체의 대처 전략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활성기 증상이 되게 망상이 생겼다, 환청이 들린다, 망상이 생겨서 아이돌 가수가 내를 좋아한다고 말을 한다, 집에 CCTV가 설치되어 있다고 말을 한다, 그것도 대처 전략이라는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는 이해할 수 없는 세상을 이해하고 어떻게든 살아보겠다고 그런 방식으로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전구기의 문제는 회복기에도 미해결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당사자로서는 활성기 증상의 완화보다 미해결 과제의 해결이 더욱 절실한 문제일 수 있습니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미해결 과제라고 하는 게 뭐냐? 더 구체적으로 보자는 거죠. 위에 그림은 그대로 같은 그림이에요. 자, 앞에도 이야기했죠. 잠깐만 환기를 하고 넘어가자는 거예요. 당사자들이 보이는 문제는 주요 증상, 부수 증상, 그리고 증상이 아닌 문제들이 있는데, 증상이 아닌 문제들로 제가 앞에 이야기했던 게 약물 부작용, 가족 갈등, 왕따 피해, 사회적 고립, 사회적 붕괴, 심리적 붕괴에 따른 문제들, 치료 과정 중에 경험하는 부정적 처우에 따른 불쾌감, 그리고 사회적 낙인과 편견에 따른 문제들, 이런 걸 제가 언급했었습니다 하고 환기를 시켜드리고, 요 이야기를 조금 더 이제 자세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요 그림은 앞에 그림 그대로예요. 자, 시작되는 거, 뭐부터 시작이 되느냐, 우리가 잘 한번 보자는 거예요. 뭐부터 시작되느냐. 사회적 스트레스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사회적 스트레스가 뭐가 스트레스냐? 스트레스는 원래 공학에서 쓰던 용어예요. 물체에 가해지는 압력을 스트레스라 해요. 건물의 기둥이 압력을 못 견디면 무너지는 거예요. 스트레스를 못 견뎌내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물체에 가해지는 압력을 스트레스라 해요. 그거를 우리가 심리학에서 가져온 게 스트레스라는 용어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한 개인에게 가해지는 압력, 요걸 스트레스라고 이야기해요. 외부 환경으로부터 나에게 가해지는 압력이 이게 스트레스라는 용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사회생활을 하다가 보면은 우리가 스트레스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압력이 전혀 없을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압력이 있어도 내가 버티는 힘이 있으면 버텨내는 거죠. 그런데 어찌됐건 압력이 더 많이 들어오는 사람도 있고 환경에 따라서 압력이 적게 들어오는 상황도 있겠죠. 압력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나보고 변화라는 거예요. 나보고 네의 지금의 모습은 인정할 수 없어. 네가 바뀌어야지 돼. 이게 압력이에요. 네 지금 그대로 너는 좋아라고 하면 이거 압력이 없는 거죠. 그런데 지금의 너는 고쳐야 될 점이 있는 것 같아. 이게 압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압력이 가해지는 것이죠. 친구들 사이에서 친구들이 뇌를 좋아해준다? 그럼 압력이 별로 없는 거죠. 뇌를 싫어한다? 압력이 있는 거예요. 미워한다? 왕따시킨다? 압력이 아주 센 거죠. 이런 사회적 스트레스가 있다는 거예요. 사회적 스트레스, 특히 대인관계에서의 어려움과 갈등, 그리고 가족관계에서의 어려움과 갈등, 이런 게 사회적 스트레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볼 때 발병할 때 순서를 가만히 보자면 가족관계에서 먼저 시작되지는 않아요. 제가 볼 때 사회생활에서 먼저 시작돼요. 애들이 학교 갔는데 학교에서 애들하고 잘 못 어울린다, 학교에서 애들한테 미움을 받는다, 뭐 애들이 왕따를 시킨다, 직장에 갔는데 직장에서 동료 관계가 원만하지 않다, 그럼 사회에서 먼저 스트레스를 받는데 집에 들어왔을 때, 이때 가족들이 중요한 거예요. 그거를 빨리 알아차리고 그 스트레스를 풀어주면 좋을 텐데, 집에서는 위해주고 다독거려주면 좋을 텐데, 집에서 그걸 모르니까 아가 평소하고 행동하는 게 다르다 말이에요. 근데 집에 부모가 볼 때는 못마땅하다. 저게 공부 안 하고 학교 갔다 오더니 가방 던져 놔놓고 그냥 누워서 잠만 잔다, 컴퓨터 게임만 한다, 부모가 너 공부 안 하고 왜 그러느냐 이렇게 되는 순간에 지는 학교에서 사실은 친구 관계가 원만하지 않고 해서 친구들한테 스트레스 받아서 힘들어서 집에 속상해서 컴퓨터 게임하고 있는데 부모가 그 심정 전후좌우는 모르고 다 잘라먹고 공부 안 한다고 나무라면 거기서 애는 스트레스를 더 받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부모들이 이 시점에서 놓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밖에서 스트레스 받고 들어왔는데 집안에서까지 스트레스를 줘버리면 가중되는 거죠.
이런 상황이 흔히 벌어지는 상황인데, 이랬을 때 1차적으로는 대처 기술의 부족 결여. 1차적으로는 자기가 대처 기술이 있는 애들 같으면 이 상황을 해결해낸다는 게 자기 선에서. 이 대처 기술에 특히 여러 가지 대처 기술이 있지만 가장 주목해야 될, 관심을 가져야 될 주장성의 문제예요. 자기 주장적인 애들은 친구가 자기를 미워한다, 친구들이 자기를 따돌림을 한다, 어떻게든 자기가 자기 표현을 하고 등등의 상황을 개선하려고 노력해서 개선을 해낸다 하는 것이죠. 이게 주장성이에요. 주장성이라고 하는 것은 한편으로 말하자면 협상할 줄 알고 타협할 줄 아는 능력이에요. 그게 주장성이에요. 주장성이 약한 사람은 협상하는 방법을 모르고 타협하는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지 고집대로만 밀어붙이다가, 지 고집대로만 밀어붙이면 안 그래도 딴 애들이 지를 따돌리는데, 너거야 그러거나 말거나 나는 내 고집대로 간다 가면은 더 따돌림을 많이 당하는 거죠. 이런 거라든지 아니면 쉽게 포기하고 물러서 버린다 라든지 이런 것들이죠. 전부 다. 그러니까 주장성과 비주장성인데, 비주장성의 대표적인 비주장성 첫 번째는 침묵, 입 다물고 피하는 거. 요게 첫 번째 방법이고, 두 번째는 화내고 싸우는 거. 요게 다 비주장적인 거예요. 주장적인 애들은 못마땅한 상황이 벌어졌을 때 웃으면서 따박따박 내 할 말하고 웃으면서 협상을 해서 절충점을 찾아낸다. 요게 주장적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애들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실은 제가 뒤에서 놨지만 우리 애들이 기본적으로 착한 애들이에요. 한결같이 부모님들이 하는 애가 조현병, 조울증, 우리 애가 어려서 착했다. 정말 입댈 데 없었다. 착한 애들인데 어디에서 문제가 생기느냐? 착하면서 주장적이면 이거는 엄청 좋은 거죠. 착한 성품을 가지고 있으면서 주장적이면 남들을 위해서도 많은 좋은 일들을 하고 등등 할 텐데, 착하면서 비주장적이면 여기서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여기에서 착하면서 비주장적이면 허구한 날 손해볼 일만 남아있거든요. 남들한테 치일 일만 남아있고, 이렇게 되다가 보니까, 그런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계속해서 자기가 이의제기를 안 하고 침묵하고 입 다물고 회피하고 회피하고 해버리면 상황은 개선되는 게 아니라 점점 더 악화되죠. 애들이 나를 점점 더 우습게 보고 만만하게 보고 저거 멋대로 나를 대하죠. 이런 상황이 왕왕 벌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대처 기술이 있었으면, 만약에 주장적이었으면 애초에 발병 안 했다는 거예요. 보세요, 정신질환은, 못된 놈은 정신질환 발병 안 해요. 우리 비행 청소년들이라든지 마음에 안 들면 들고 싸우고 깨부수고, 뭐 벌써 집에서 어려서부터 부모 마음에 안 들면 중학교 때 가출해버리고, 이런 애들 같으면 정신질환으로 안 가요. 정신질환으로는 안으로 쌓이는 거거든요. 남들하고 들고 치고받고 싸우는 놈들은 밖으로 터뜨리는데 자기 정신건강에 문제 생길 게 없죠. 남이 괴로운 거지. 그러니까 이게 정신질환은 지각 안으로 차곡차곡, 결국 비주장적에서 안으로 차곡차곡 쌓아간 게 이게 문제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발병한다는 것은 두 손 두 발 다 들었다는 거예요. 나 힘들어서 못 살겠다라고 이제 두 손 두 발 다 들었는데 입에 거품 물고 쓰러진 거예요. 입에 거품 물고 쓰러지니까 막 심폐소생술 해가지고 해서 간신히 정신 차리게 만들어 다시 생활하라고 하는 거라는 거예요. 나 힘들어서 못 살겠다는 놈을 약 먹여가지고 이제 약 먹였으니까 네 다시 원래대로 생활하라고 하는데, 이런 건 치료가 아니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뭐냐면 결국은 이 비주장적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뒤에도 그 점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겠지만 비주장성이라고 하는 이 점을 주목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장적인 애였으면 발병 안 했습니다, 이야기. 비주장적이었기 때문에 발병했습니다. 그러면 발병하고 나서 급한 불 껐다, 여전히 비주장적이면 다시 재발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거죠. 주장적으로 만들어줘야 자기 문제를 그때부터 스스로 해결해 나간단 말이에요. 주장적으로 못 만들어주면 계속해서 재발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부분 대처 기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자, 지는 해결을 못 해낸다 하더라도 가족이 들어서, 지가 힘이 약하면 가족이 들어서 도와주면 힘이 세지잖아요. 이게 이제 보호 요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대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의 능력과 주변 사람들의 능력.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제가 볼 때는 곱하기 관계예요. 두 개가 예를 들어서 지혜 대처 능력이 1인데 가족이 보호해 주는 힘이 3이다. 1 곱하기 3 하면 3이 되는 거예요. 지혜 대처 능력이 0.5인데 가족이 3이다. 곱하기 하면 1.5가 되는 거예요. 지혜 대처 능력이 2인데 가족이 2다. 곱하기 하면 4가 되는 거예요. 이건 제가 볼 때 곱하기 관계예요. 지혜 대처 능력과 가족의 보호 요인인데, 그리고 가족의 보호 요인이 있죠. 그래서 그런데 가족이 잘 보호해 줬으면 자동차로 따지면 밤바가 억수로 튼튼한 자동차란 말이에요. 그럼 문제가 안 생길 텐데 밤바가 약하면 박으면 깨지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적 지지가 튼튼하면 좋았을 텐데 사회적 지지가 부족하고 결여했다. 특히나 사회적 지지 중에는 가족의 지지가 최고죠. 자, 가족의 지지만이 아니라 사실은 가족 이외에도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많으면 이게 도움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갈 데가 많으면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처음에는 가족이 혼자 힘으로 시작하지만 결국은 가족도 주변에 딴 사람들을 많이 만들어줄수록 지지 요인을 가족 말고도 지편이 되어줄 사람을 많이 만들어줄수록 이건 좋은 거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적 지지라고 하는 이 요인이 있습니다 하는 게. 그래서 자, 이 부분이 이 노란색으로 된 이 부분이 증상이 아닌 문제들이에요. 사실은 이 증상이 아닌 부분에서 여기에서 뭔가 제대로 안 되니까 제대로 안 되니까 결국은 불안이 올라오게 되는 것이고 불안이 올라왔는데도 제대로 해결이 안 되니까 경계 반응만으로 해결이 안 되니까 그 다음엔 도망을 가든지 싸우든지 해서 투쟁 회피 반응이 일어나니까 분노 또는 우울이 올라오는 것이고 그래도 해결이 안 되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긴급신호 결국 경고등이 막 울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불안이 억수로 심해지든 분노가 억수로 심해지든 우울이 억수로 심해지든 한다든지 아니면 감각 경험이 막 변해서 세상이 이전과 다르게 막 느껴진다든지 또는 못 살겠다고 자살 시도를 한다든지 과격한 폭력이 나온다든지 이렇게 이제 막 경고등이 막 울리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결국은 증상이 이제 생기는 겁니다. 이 이야기에. 그러니까 회복기의 미해결 과제가 뭐냐면 자, 주요 증상 걷어냈다라고 하더라도 여전히 부수 증상과 남아있는데 밑에 이 문제들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면 자,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위에서부터 걷어나가는 방법도 있고 이걸 만약에 우리 층이 쌓아놨다고 생각하자는 거예요. 자, 아까 포개진다 했잖아요. 1층 위에 2층, 2층 위에 3층, 3층 위에 4층, 층층이 포개져 있어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위에서부터 한 개씩 걷어낸다. 주요 증상 없애고 부수 증상 없애고 증상 없애는 데다 초점을 둔다. 이 방법도 있고 밑에서부터 빼내는 방법이 있겠죠. 스트레스 요인 밑에 거 확 빼버리면 스트레스 확 빼버리면 한층 내려가잖아요. 그 다음에 지혜 대처 능력 키워주면 주장성 키워주면 또 한층 내려가잖아요. 그 다음에 가족의 보호, 가족이 적극적으로 강력하게 지를 지지해주고 또 가족만이 아니라 다른 지지 지편도 만들어주고 하면 확 하면 또 한층 확 내려가잖아요. 이렇게 탁탁탁탁 밑에 거를 빼내는 방법도 있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그게 결국은 우리가 흔히 보면은 증상에만 신경 썼지 증상의 원인이 되는 근본이 되는 이거를 해결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스트레스와 그리고 지혜 대처 능력과 가족의 보호 요인이라고 하는 이거에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게 이제 회복기의 미해결 과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시 이야기하자면 회복기의 미해결 과제 스트레스 그 다음에 대처 능력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주장성 그리고 보호 요인 가족의 보호 가족의 이 지지 이 보호 요인에서 가장 중요한 게 가족의 지지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게 매우 중요한 개념입니다. 자 넘어가서요. 자 그런데 이제 제가 최근에 요까지 이야기하고 최근에 받은 질문을 네, 답을 좀 드릴게요.